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셔요? 저 구름 안에 있습니다. 아, 와, 구름아라는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구름 안에서 에어컨 틀고 탁 있죠. 아, 구름아는 뭐 역시 국룰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면 또 사모님도 계시고 또 아기가 들으면 안 되는 아,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하면 이 메소드에 그게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쌍욕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죠? 아빠 왜 이렇게 쌍욕을 해? 이렇게 들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다 이런 고충이 있어요. 아빠의 힘듦이라는 건. 네. 자, 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네. 맞죠. 네, 사람만큼 네. 무서운 거 없고 사람 네.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요! 이 이야기 들은 거는 한 두 달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두 달 전쯤 기억을 하고 제가 두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레잖아요, 또 영업사원들. 그래갖고 다 받았죠. 그랬더니 아는 형인가 봐요. 제 이름을 알아요. 어, 동꼬야, 형이야. 그 우리 그때 그 연수원 갔을 때 교육장 갔을 때 만났던 형이야, 그래요. 어? 누구 형 하는데 기억이 얼추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형 하고 봤더니 그 형이 누구냐면은 제가 전 브랜드에 있을 때 입사를 하면은 뭐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세뇌 교육을 회사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 들을 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저녁에 얘기 잠깐 했던 형인데 연락처를 교환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저장을 안 했었어요. 이 형은 그래도 고맙게도 저장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차를 판매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며칠 날 가니까 고객한테 차량인도 하고 밥이나 먹자, 네가 맛집 좀 소개를 해줘라, 밥은 내가 살게.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살살 긁어봤더니 이 이야기가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한 7, 8년 전쯤 된 이야기고요. 지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적다면 적고 먹을만치 먹었다면 먹은 나이에 똘비라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차를 판매한 지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된 상황이었고 그냥 그럭저럭 차를 괜찮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마다 이게 다릅니다. 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하나 돌리더라도 회사에서 토시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검수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그냥 우리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전봇대 족자를 건다든가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해라 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회사가 있는데 좀 밀어붙이는 회사였단 말이죠,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판촉이라고 해서 그것도 열심히 돌고 하는데 신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신입이 들어오면 보통은 기본 교육을 마친 후에 선배들하고 좀 처음에 짝을 좀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족자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뭐 상가를 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너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는데 이 똘비하고 묶인 거예요, 그 후배가. 그래가지고 판촉을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대요. 얘가 몇 살 차이 안 나기도 했지만 참 애가 싹싹하고 애가 참 괜찮았대요.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면서 시간을 거의 1년을 넘게 그 친구랑 보내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시간을 보냈을 때 똘비가 영업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왔을 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생이. 형님, 저기 형님은 이렇게 힘들 때 스트레스를 뭘로 풉니까? 그래가지고 아, 뭐 술 한 잔 땡기든가 뭐 방구석에 누워있든가 뭐 방법이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은 종교활동은 안 하시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따로 종교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잘났다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진짜로 신이 있나 없나 우리가 그런 건 모르지만서도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다가 의지를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이러면 확실히 낫다고. 형님 그런갑다. 야 근데 나는 별로 생각 없다 얘기를 하니까는 형님 저랑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종교활동을 해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좀 하더래요. 똘비가 사실은 좀 거부감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말은 고마운데 나는 그쪽으로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포교활동 같은 건 하지 마라. 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았습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이 후배는 판매 대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배 아프잖아요. 후배가 잘 팔면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몇 달 안 있다 후배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아 형님 그게 아니고 타 지역 가가지고 사업을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네. 아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내가 나가는 판국에 나 여기 들어와서 자리 잡고 돈 벌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 형님인데 내가 형님한테는 내 유산을 남겨드리고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 뭐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친해져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뭐 넌 가는 마당에 교회 얘기 안 마. 그러니까는 형님 영업적으로 기가 막히니까 가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거기서 대수가 좀 나오냐 그랬더니 형님 나 요 근래 판매에 나가는 거 다 교회에서 나가는 거요. 교회 뭐 누구 소개해주고 누구 소개로 다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형님. 형님 어차피 내가 지금 타지역으로 나가니까 형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형님도 조금 심적 안정도 찾으면서 주머니 안정도 찾으시라고 형님한테 내 유산을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니까는 형님 내가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한 달 정도 있다 가니까 일요일 날이면 어디로 오시라고 내가 인사 시켜드리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도 가르쳐요 종교활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영업적으로 종교활동도 하나의 모임이니까 이것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뭐 가자 가서 뭐 신용을 하다가 진짜로 심적 안정도 없고 좋으면 내가 그때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지 한번 가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요일날 똘비가 이제 나간 거예요. 가봤더니 똘비 생각은 그랬대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건 아니었고 교외로 나가면 어디 마을회관 같이 생긴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회래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런 곳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하는데 그 마을회관 딱 뒤쪽 주차장을 봤더니 차가 수십 대가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근데 이 차들이 딱 보니까는 벤츠, BMW 뭐 현대 걸로 따져도 우리 뭐 최소한 G80 이상 되는 차들 이런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긴 뭐길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냐 그래가지고 본인 차 주차하고 동생하고 내린 거예요. 야 여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아 형님 종교활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좀 친해지시기 형님 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가 내가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이런 건 알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성경책이라는 거는 들고 가는구나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성경책을 안 들고 있더래요 그 교회는. 특이하다 하는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뭐 목사님 말씀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예배를? 되게 간단하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예배를 그냥 끝내더래요. 한 시간도 안 했대요. 한 30분 남짓 하고 그냥 끝나는데 별 얘기도 없고 원래 이런 건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개뿔이나 알 순 없고.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으로 보이시는 분 다른 분들 인사를 시켜주더래요 동생이.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쭉 하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낸 거예요. 뭐 주말에 가가지고 한 30분 시간 보내고 인사하고 괜찮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누구 하나는 계약을 넣고 와 진짜 괜찮네 진작에 종교활동 할 걸 그랬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동생이 형 나 이제 타지역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왔다 갔다는 할 거야 그러니까 형 자주 얼굴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오 오냐 오냐 알았다 가서 건강하고 이쪽 저 오면 연락해라 인사하고 똘비가 계속 그 교회를 주일마다 나간 거예요. 쭉 더 나가니까 이런 걸 좀 하더래요. 몇 명 팀을 묶어가지고 봉사활동식으로 어디를 좀 보내고 이런 활동도 이제 슬슬 좀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쉬운 얘기로 호스피스라고 이제 뭐 요양원처럼 해가지고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거기 가가지고 좀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 친해졌대요. 인원수가 몇백 명은 아니었으니까 거기서 나름 이제 자리 잡으면서 본인도 봉사활동 비슷한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나쁘진 않았대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안 나가기로 했지만 뭐 나름 괜찮았대요. 그렇게 쭉 활동을 하니까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잡더래요. 저기 똘선생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름이 아니고 요즘 보니까는 참 그래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후배를 철민이라고 할게요. 철민이가 이렇게 와서 직접 인사도 다 시키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일지 말고 날 잡아가지고 한번 공부 좀 해볼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공부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다음 주일에 내가 말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좀 시간 빼주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우리 높으신 분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꼭 우리 성도님을 거기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말한 시간에 그곳으로 향했대요. 그곳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그곳에 가니까는 다른 건 아니었고 그냥 덩그러니 건물 몇 개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되게 시골이었고 그래서 완전 개척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대요.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본인 포함해가지고 한 8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고 저 어디서 온 뭐 똘비라고 한다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들 잘 오셨다고 선발된 정예 요원분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웃으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날 얘기하는 게 조금 되게 특이했대요. 일단은 종교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거는 좀 분리가 어떻게 보면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대립이라고 해야 될까? 두 개가. 그런 모양새로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네. 과학이 종교를 증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신박한 개소리다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들어나보자 하고 가만히 들었대요.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뭐였냐. 주변을 보면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어디가 안 좋으신 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니시면서 약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 이 사람들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힘을 빌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저 각각의 수명이 있는데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어줍잖은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있는 이 형국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목숨을 연장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한테 안 좋은 유전자를 뿌리고 우리 인간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게 니들 눈에는 보이지 않냐. 유전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막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다과라도 한 잔씩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다과를 좀 했대요. 따뜻한 차에 작은 쿠키 같은 거 먹으면서 담소 타임을 좀 나누고 한 30, 40분 지난 후에 말을 조금 더 이어가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니들은 니들 스스로에게 다 정당하냐? 니들은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없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냐?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서 팍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모든 게 다 니들의 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려 그게 다 죄면은 나는 진작에 뒤적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영상물을 하나 틀어주시더랍니다. 영상물을 딱 보는데 영상물이 굉장히 고틱했대요. 굉장히 고틱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영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 영상은 지금 연출이 된 영상이 아니다. 실제 영상이고 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니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니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냐 하면서 막 옆에서 쏘아붙이더래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근데 진짜 영상이 일렁이면서 실제 내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장이 벌컥벌컥벌컥 뛰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두렵고 무섭더래요. 너무나 여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도 못 칠 만큼 한없이 무섭더래요 진짜. 근데 갑자기 하얗게 화면이 쫙 밝아지면서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우리를 호응해주는 막 이제 그런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이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다과 시간에 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뭔가를 겪으니까 화면이 하얘지면서 막 우리를 다시 이렇게 뭔가 구원해주는 듯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좋아 죽겠더래요. 진짜 안도감이 들고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래요. 살았다. 와, 살았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열변을 토하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니들이 다 용사가 돼야 되고 전사가 돼야 되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 전사가 될 준비가 됐냐고. 됐으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거 막 렛츠고 그럼 킬릿 하면서 그런 걸 막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듯이 막 킬릿이요 킬릿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나왔는데 이 가슴 떨림이 멈추질 않더래요. 진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니. 야, 이거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예. 싶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 떨림이 멈추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진짜 더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생활을 이제 조금 더 이어갔을 때 그곳에서 차 마시고 다과했던 그 열변을 토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시더래요. 이리 좀 와라. 갔대요. 갔더니 따로 내가 그쪽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똘비 자네를 직접 부른 이유는 내가 얘기를 쭉 듣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아주 생활이 올곧아진 걸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무 내가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좀 불렀으니까 양해를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자네 그러지 말고 진짜로 기사로서 용사로서 전사로서 활동해볼 생각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다른 일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다른 거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신념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원래 하고 있는 이런 일에는 지장 안 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해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왜냐면 내 생활을 방해하진 않는다고 했어. 해보겠다고. 그러니까는 잘했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둘이서 다과 타임을 하면서 조금 더 심화스러운 얘기들은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대요. 주변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정보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주변에 우리 똘비 전사님처럼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뭔가 전사로서 해야 될 업무들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만약에 네가 몸이 아파서 병들거든 죽어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병원을 간다든가 치료를 받지 말아라.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니 하늘에 맡겨라. 네가 살롱 같으면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고 네가 하늘로 갈롱 같으면 죽을 것이요. 거기에 거스르지 말아라. 이게 전사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다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일단 알았다. 일단은 알았다.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는데 뭐 사실 크게 터치가 들어온다던가 숙제라고 막 내고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후배가 철민이가 여보세요 받으니까 아 형님 나 정말 미안한데 나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야 인마 오랜만에 전화했고 대뜸 무슨 일이야. 30만 원은 있어 보내줄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형님 내가 뭐 긴 말은 할 건 아닌 것 같고 형님 나 3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알았다 일단은 보내줄 테니 급한 일이 있으면 좀 해결하고 형한테 전화를 해라. 30을 바로 입금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쯤 전화가 왔대요 철민이한테. 아 형님 너무 고맙다고. 너 어디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형님 나 똘비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무슨 동에 땡땡 모텔입니다. 모텔? 네가 왜 모텔 생활하고 있어 임마. 그러니까는 아, 형님한테 참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 일로 한번 오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갈게. 무슨 일인가도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형이 바로 갈게. 그래가지고 바로 갔대요. 그 모텔로 가가지고 어, 야, 너 얼굴색이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 형님 일단은 소주 한 잔 하시면서 얘기하시게. 그래서 이제 모텔에 남자들이 앉아갖고 이제 소주를 막 먹었대요. 그러면서 철민이가 어렵게 입을 떼더래요. 형님 형님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전사입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어, 형님 아세요? 불도력. 그래서 어 나도 전사야 얘기를 했대요. 나도 안 그래도 뭐 하라고 사는데 뭐 별로 할 건 없더만.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붙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 형님 글긴 하죠. 글긴 한데 형님 그 얘기는 들으셨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지 말으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형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얘기는 들었는데 야 글쎄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다. 형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뭐 네가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대장에 크게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 야 그래 치료를 시작했구나 하는데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똘비 머릿속에 갑자기 그 고틱한 영상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래요 똘비가.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너 괜찮겠어? 라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면 아이구야 하루라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인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치료하길 잘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 괜찮겠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형님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고 제가 어떻게 이게 보복을 당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보복이라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형님 뒷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배신을 하는 전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라. 이게 우리 국룰 아니냐고. 나 그런 말은 못 들었다고. 형님, 형님하고 나하고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고 하니까 형님 혹시라도 제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숨어있게 됐습니다 형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널 어디다 팔아먹겠냐. 그나저나 여기서 뭐 30만원 지금 뭐 돈 떨어졌고 네가 모텔비도 없어갖고 나한테 빌린 거구나. 좀 더 힘들면 얘기해라 형이 좀 더 줄라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이제 집에 가서 드르렁드르렁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래요. 이 시간에? 시간을 봤더니 한 5시 반 정도 새벽 기도 뭐 이런 건가? 뭐지? 받았대요. 예 목사님 받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나 보네 내가 미안하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다름이 아니고 자네랑 아, 그러지 말고 좀 있다가 일어나서 한 9시나 10시쯤 나한테 좀 와줄 수 있겠나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예 제가 예 아침에 출근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한 8시 45분쯤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새벽에 전화 주셔서 무슨 일이시냐고. 아 아니 뭐 좀 봉사활동 비슷하게 좀 상의할 게 있으니까 좀만 와줄 수 있냐. 평상시에도 한 번씩 불렀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고 했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전에 일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하고 이제 바로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때는 되게 온화한 눈빛 온화한 표정 그냥 이런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날은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뭔가 위축되더래요. 눈빛부터 표정부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솔직해야 되네 얘기하더래요. 네? 그럼요? 신앙에 손을 얹고 솔직해야 되네 얘기를 하더래요. 아 예 철민이 소식 아나 모르나 자네 얘기하더래요. 철민이요? 갑자기 철민이는 왜 물어보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긴 얘기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네. 철민이가 연락이 온다든가 철민이를 만난 적 있는가? 근황을 좀 아는 게 있는가?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똘비 전사께서 모르는 것들이 좀 있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우린 숙청이네.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고 삼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자네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자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묻겠네. 이 대답을 정말 잘하시길 나는 간곡히 기도하네. 철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 없나 근황을 아나 모르나 아는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하시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정말. 예. 실은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철민이가 연락 와서 만났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나서 들어보니까 치료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네한테 더 이상 캐물을 생각은 없네.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철민이는 어디에 있나? 얘기를 하더래요. 입을 쩝쩝 다시면서 한참 고민했대요. 뭔가 말하면은 이 철민이랑 동생이 지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운데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래요. 마음속에서 부사님 지금 돌비 모텔 402호에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철민이가 돌비 모텔에 있다는 얘기인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목사님 혹시 철민이를 안 좋게 만들다던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 그러니까는 그건 자네가 좀 보면 알겠고 확실히 그러면 자네는 알고 있는 걸 다 나한테 얘기한 거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짝짝짝짝짝짝짝짝 나더래요. 바깥에서 한 네다섯 명이 치는 박수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방문이 열리고 철민이를 비롯한 사람 세네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박수를 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쳐다봤대요. 야 철민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는데 앞에 목사님도 일어서가지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다고 미안한데 자네를 좀 시험해봤다고 예. 뭐 사상검증 이런 거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고 진정한 전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박수를 막 다들 쳐주더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제가 들을 때도 그랬으니까 저 같으면 화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똘비는 이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고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철민이도 안전하고 나도 뭔가 잘 넘어갔고 아이고 살았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녹으니까 이제 숨도 좀 쉴 것 같고 그러면서 한참 박수치고 다과를 이렇게 하면서 좀 한참 하하호 웃으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주변을 물리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좀 했대요. 목사님이 앞으로는 진정한 전사로서 검증을 마쳤으니 진정한 전사로서 업무들을 수행을 좀 해야 될 거라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고난도 있을 거고 힘든 것들도 있을 거지만 잘 이겨낼 거고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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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바로 미션을 주더래요. 다른 게 아니었대요. 그냥 천장 정도 되는 전단지를 하나 주더랍니다. 본인한테. 그러면서 주변에다 좀 뿌리고 그렇게 업무 보시라고 전단지를 받아들고 아, 이 전단지를 뿌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전단지 뿌리시게 나가보시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 차에 앉아가지고 전단지를 좀 자세히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기적을 믿으시는 분 정말 아파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기적 치료 이런 전단지더래요.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길바닥에다 막 그냥 찌끄러대요. 천장을. 예. 그냥 그렇게 며칠 그냥 또 쭉 흘렀대요. 더 이상 연락 온다든가 자기를 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철민이한테도 이제 전화를 했는데 철민이가 아 형, 형이 같은 길을 걷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철민이도. 그래가지고 어 그래 일단 알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형 내가 형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형 계좌번호 좀 찍어줘 그러더래요. 계좌? 아, 알았어 하고 찍어줘. 왜냐면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돈 갚으려고인가 보다 하고 찍어준 거예요. 지금 홀비가 3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상황이잖아요. 딱 정확하게 들어온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철민이한테. 야 너 돈 잘못 보냈어 인마. 500이 들어왔어 얘기를 하니까는 아 형 그게 아니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형이 날 믿어준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보답이고 내가 형 전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말이야 난 참 많은 돈을 벌었어 형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돈? 그러니까는 어 내가 자동차 영업을 그만둔 것도 더 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만둔 거 맞고 우리 쪽 인맥을 통하게 되면은 형 이 살면서 도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앙의 문제지 네.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러냐고 일단은 뭐 알았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진짜로 열심히 하면은 큰 돈도 벌 수 있나 어쩌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때 본인은
제정신이 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네. 이제는 미션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자기 전에 하루에 네 번 자기한테 좋은 글귀의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이었어요. 이게 미션이랄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문자를 하루에 네 통씩 꼬박꼬박 보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한 번씩 불러서 가면은 전단지 주면 전단지도 한 번씩 뿌리고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도우라 하면 좀 돕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자동차 영업에 크게 지장 안 주는 모든 선 내에 있었대요. 모든 게 다. 네.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점점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대해서 세뇌가 강하게 들어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후에 본인도 알게 된 거지만 사람을 세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게 완전히 세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네 번 문자를 보내게 되면 하루에 네 번이란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서 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씩 불러다가. 이게 전문적인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일련의 과정들을 겹치면서 일상생활은 하되 한켠으로는 완전히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똘비한테 좀 더 심화된 미션이 들어왔대요. 어느 병원에 가서 약통을 통째로 바꾸라는 미션이 온 거예요. 오. 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땡땡 내과라고 있다고. 거기 가서 간호사실 뒤쪽으로 가면 써주더래요. 이런 약품이 앰플이 쭉 담겨 있는 게 있을 건데 똑같이 생긴 거니까 가서 앰플만 바꿔치기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우리의 대업에는 질문 같은 거 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이행하시면 되는 거라고. 일단은 대답을 하고 받아서 나왔대요. 가다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게 뭘까? 이 전문 의약품이 뭘까 도대체? 이거를 왜 그 병원에 가서 바꿔치기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 걸까?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예. 그 병원은 투석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뭔가 예. 약도 좀 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류의 병원이었대요. 거기가.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테러예요, 지금 테러. 나한테 시킨 건 테러예요. 야, 이거는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철민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철민아, 나 뭐 좀 묻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앰플을 받아서 가는데 말이다. 이거 나 솔직히 못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철민아. 그러니까 철민이가. 형,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형.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고 형이 가는 시간 맞춰서 아마 간호사들도 살짝 자리 좀 비워줄 거야. 형 뒷일은 걱정하지 마. 뒷일은 위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그냥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원래 있던 거 들고 그냥 나오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형.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이다. 알았다. 가갖고 해야겠다. 끊었대요. 다시 이제 쭉 가는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건 아니더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나쁜 행위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마음 바뀌기 전에 갖다 버려버렸대요. 옆에 공터에다가 싹 버려버리고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으로 갔대요. 이러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눈치 깠을까?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 또 시험한 건가? 미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좀 한 것 같다. 지금 다시 가서 어떻게 주소 올까?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가서 막 고해성사라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차마 못 받겠더래요. 안 받았대요. 진짜로 손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손에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이라도 목사님한테 가자. 가가지고 싹싹 빌자. 빌고 나 이거 그만하자.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만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민이한테 전화가 또 막 오더래요. 철민이 전화 받았대요. 철민아 받으니까 형 사고 쳤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차마 그건 못했다.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형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형 그거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뭔 얘기라는 거야? 형네 아버지 당뇨잖아.
형 알잖아. 형네 아버지 당뇨 있잖아. 빌더래요. 어, 아버지 당뇨 있으시지. 아버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계시잖아. 꾸준히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잖아. 뭐 그렇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뭔 얘기를 할지 아니까. 형, 형이 전사기 때문에 형 아버지가 형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도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거야, 형. 근데 형이 전사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형 아버지는 치료받으면 안 돼. 왜 뜻을 거슬러?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형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짧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배신자를 어떻게 처단해야겠냐고. 형, 그 내과 거기 있는 간호사도 전사야, 알아? 글도려. 나 또 시험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지, 일종의 시험이었지. 거기에 형은 배신자라는 답을 내는 거고. 형부터 안 건드릴 거야. 왜냐면 형은 건강하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신께서 주신 그 소중한 목숨을 우리가 앗아갈 순 없어. 다만 형 아버지는 얘기가 달라지지. 지병을 앓고 계시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잘 생각해. 어떻게 할 거야? 얘기를 하더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아니잖아. 이게 장난이어도 너무 심한 장난이잖아. 막 말을 못 이어고 있는데 그 동생이. 두렵지, 형? 무섭잖아 지금. 알 수 없는 무게가 형 어깨를 누르잖아. 느껴지지? 글도려.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었대요, 똘비가. 맞다고, 맞다고. 형, 형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신의 권능이 느껴지는 거라고, 다이렉트로다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형처럼 지금 안 느껴질걸? 그냥 뭔가 싶은데 형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형이 스스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 뭘 고민해? 가서 빌어. 싹싹 빌고 시키는 거 뭐든 다 하겠다고 가서 얘기하고 오늘 나가서 폭탄을 터뜨리면 터뜨릴 각오하고 와. 어서 가. 어서 가서 빌어. 내가 형한테 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처야, 이거는. 예.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어. 아버지 건들지 마. 가족 건들지 마.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형 정신 차려. 우리가 아버지를 왜 건드려? 아버지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이잖아.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 우리가 뭘 건든다고 얘기를 해, 나한테 도대체 지금?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예? 원래 지병이 있어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어, 화 그만 내고 오냐 오냐. 알았다. 나 때문이라도 아버지 때문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 끊자. 하고 끊었대요. 나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다시 그 교회로 출발을 해서 천천히 가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싸우더래요. 내가 가서 거기에 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위험할 것 같고 진짜로 해를 가할까? 아닌가? 가고도 남을 애들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한쪽에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막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막 하다가 번뜩 눈을 뜬 거예요. 내가 두렵듯이 쟤네들도 두렵게 만들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은행으로 갔대요. 은행으로 가가지고 자기 계좌에 있던 돈 중에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을 했대요. 싹 인출을 해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담아놓고 철민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철민아,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나 좀 보자. 너 어디냐? 어, 형, 나 뭐 지금 형 있는 그 동네 거기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굴 좀 보자. 너하고 얘기 좀 먼저 하고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지금 좀 나와라.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 형 목소리 힘이 실린 게 좋다. 뭔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굳혔구나. 형 어서 나와. 어디서 보자. 그래서 만났대요. 만나고 얘기를 했대요. 야, 철민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만두겠다. 모든 걸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철민이가 눈썹이 막 물결치면서, 형 얘기를 했잖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될 뿐이야. 어려운 거 없어. 뭐가 어렵겠어. 말했잖아. 우리는 산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해야진 않는다고. 알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좀 다를 것 같다. 나는 산 사람도 이제는 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철민이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는 자기 통장 정리함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자, 내 거 통장이다. 봐라. 방금 수천만 원을 내가 인출을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혹시 너 알겠냐? 그러니까는 철민이가, 아, 형 돈 많네. 이거 빼고도 돈 많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왔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의뢰를 했어. 나나 내 가족이 다치거들랑 너 죽여버리라고. 나는 방금 의뢰를 하고 왔어. 근데 실제로 의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서 포를 깐 거예요. 너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이 다치면 너는 반드시 죽어. 난 돈을 썼거든. 자신 있냐? 그랬더니 철민이가 진짜 무섭게 쏘아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라고. 자신 있냐고. 그 목사라는 분, 그분한테 가서도 얘기할 거야. 자신 있어? 다들 자신 있어? 내 남은 잔고 보이지? 필요하면 난 돈을 더 뽑을 거야. 더 뽑을 거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그래도 돈 좀 있는 거 알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더 지원 받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니들. 자신 있어? 얘기를 하니까. 형,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잠깐만, 철민아. 너 말이 달라진다? 아까는 멀쩡한 사람은 안 건든다며. 네가 가진 신앙심이 이거밖에 안 됐어? 개뿔도 없네. 왜? 열받으니까 신앙심 개나 줘버렸냐? 너 말 똑바로 해. 나 건들지 마. 나나 내 가족이 안 다치고 건강하길 항상 기도해. 다른 이유에서든 나나 내 가족이 다치면은 네가 실제로 안 그랬어도 넌 뒤질 거야. 왜? 나는 그 조건에 이 돈을 줬거든. 목사한테 네가 전화해서 얘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는 대답 안 하더래요.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나는 간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긴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갔냐? 아버지한테 갔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팍 얘기를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사설 경우라도 붙입시다. 아들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다 듣더니 너 지금 내 친구 어디 병원이 있으니까 너 내 친구한테 좀 가보라고. 왜요 아버지? 너 아무튼 있어봐. 일단 내 친구가 너한테 전화 오거들랑 아무튼 상담하고 그 친구한테 가고 사설 경우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알았으니까 너도 좀 마음 좀 가라앉히라고. 너 지금 너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많은 번화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 앉아있었대요. 무서워갖고 집에 가기도.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더니 아버지 친구분인데 의사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끝나고 몇 시 정도에 좀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쭉 상담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똘비한테. 오, 오. 지금 네 상태가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의사가 이제 그걸 파악해준 거죠. 과학적으로. 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너는 일종의 이런 거를 이용한 세뇌 과정에 있었던 거고 네가 참 어떻게 보면 올곧은 마음가짐이 남아있어서 무사히 나왔지 그게 아니었으면 야 네 돈이고 뭐고 이 사람들 시킨 대로 너 다 했을 것 같다고 진짜 무섭다고 해주면서 너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았대요.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보인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신고를 했대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 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하는데 그 아시죠? 신고를 하면은 자이든 타이든 똘비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똘비는 처벌을 감수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증발하듯이 사라져 있었대요. 증발하듯이. 오, 예. 자기를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원래 처음에 갔던 교회 마을회관 같이 생긴 그 교회 있잖아요.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에 따로 가서 교육받았던 곳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철민이는 신상정보가 있잖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행불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흐지부지. 왜 그러냐면은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심각할 수 있어도 똘비가 크게 해를 당했다든가 가족이 해를 당했다든가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는 안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일단락이 됐던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분 이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예. 이게 그쪽에서 이제 똘비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말들이 못 나갔고 또 제가 이제 못 들었지만 정리를 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들었을 때 진짜로 얘네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진짜로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죽었어야 될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한번 가져와 봤네요. 아, 아니,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 다르고 틀리다고 하지만 아, 전 아픔 병원부터 가요. 아... 병원 가지 어딜 가시지? 아, 근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네꼬마님도 전사잖아요. 저는 돌전사라고 합니다. 그죠. 예, 시들무 전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전사로서 뭔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돌비님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업로드하는 이유가 뭔데? 세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세뇌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다 시험이에요, 지금. 네, 이 아.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돌맨. 네, 진짜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시들무의 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돈이 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게 목적이지 않은 사이비 이야기도 처음이긴 했는데 또 전사라는 표현을 쓰네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사이비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시들무의 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